자유학기제를 맞아 제주로 온코딩 프로젝트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.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코딩 교육, 함께 하시죠. 스크래치라는 이 스프라이트 통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스프라이트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스트링 아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스트링 아트를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저희가 옮겨서 내 프로그램을 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앞으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어서는 안 돼.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쓰고 말하고 하듯이 반드시 우리 미래에는 이런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도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. 다른 교과, 다른 수업 때는 책을 갖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고 하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스크래치 실습 등 코딩을 활용한 교육에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큰 인재로 성장하겠죠. 제주로 온코딩 프로젝트가 그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.